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방금 이야기해 주신 이제 그 포스코 DX라는 종목입니다. 자, 포스코 DX는 역시나 34.1% 최고가 갔는데, 어제 또 홀라당 팔았는데 또, 요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홀라당 또 급등했어요. 이게, 포스코 DX라는 종목을 일주일 만에 지금 35%를 지금 수익이 났어요. 이게 대단하죠. 자, 이 차트 잠깐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 종목 이제 전화 연결로 제가 해가지고 그죠? 전화 연결 맞죠? 전화 연결 해가지고 이제 4일 만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완전 신고가 영역이에요. 언뜻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전화 연결할 때 전화 연결 후에 이제 10분 동안 그 종목 리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유튜브. 자, 거기에서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 내는 영역이라 가지고 손절만 잘 잡고 매매하자. 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차트는 이제 손절은 여기죠. 여기, 자, 요 네모친 요 빨간 색깔 양봉. 요거를 깨면 안 되죠. 요걸 깨면은 그냥 손절하면 되고, 이걸 안 깨니까 그대로 하나, 둘, 셋, 4일 만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자, 9월 달에도 자, 이렇게 고점 돌파 매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걸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한개 해가지고 안 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면 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하나 걸려 뭐 한두 개 걸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DX는 또 저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랩지노믹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고점 돌파 매매로 또 들어갔어요. 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파하는 걸로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여기서 들어갔죠. 고점 돌파 매매를 이제 어디서 들어갔냐면 지난달에 들어갔죠. 자, 7월 7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잘 들어갔죠. 그죠? 포스코 DX가 비슷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뭐한 60%인가, 60% 70%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돌파하는 이제 시점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요 차트입니다, 그죠? 자, 선을 딱 그어보면. 자,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여기서. 요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을 갭으로 뚫어가지고 갭 상승 돌파로 거래를 붙였기 때문에 뭐 조금 내려오면 사면 또 올라가는 그런 차트 모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고점 돌파 매매는 잘만 하면 또 수익 크게 난다. 요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레인보우가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도 고점 돌파 매매로 때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수익이 났죠. 예, 자, 요거 레인보우는 사실은 7월 31일 날 들어갔습니다. 자, 7월 31일 날 들어가 가지고 34%. 자, 7월 31일 날 차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예, 어떤 차트? 여기예요, 여기. 여기. 요 네모 친 자리죠. 요 네모 친 자리에서 이제 그 이제 되돌아보면 이제 돌파가 될지 안 될지를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트죠. 요거는 이제 그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박스권 상단 돌파가 아니고 박스권 하단 돌파다. 그래서 요 하단 돌파 아닙니까? 요거. 요 거래를 붙이고. 아, 이게 엄청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돌파 매매는, 그냥 급등한 거 무서운 거못 들어가서 그렇지. 그냥 들어가 먹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하단 돌파는 심적으로 이 상단 돌파보다 조금 더 좋죠. 예, 그러니까 그 랩지노믹스나 이런 것보다 훨씬 이제 포스코 DX보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갈 때는 되게 편안하잖아요. 요거는 하단 돌파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하단 돌파가 좋겠죠. 고점 돌파가 무서우면. 자,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6일 만에 한 30%가 또 갔다가 또 빠졌어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네임보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K엔솔. 이 K엔솔도, 자, K엔솔 이것도 상단 돌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매매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상단 돌파, 하단 돌파, 섹터 돌파가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K엔솔은 여기서 상단 돌파로 들어갔죠. 여기서 보시면, 자, 요 차트에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 요 차트가 이제, 7월 초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못 들어간다니까 잘. 예, 그죠? 급등했으니까. 급등했으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들어갑니다. 이걸. 들어가가지고, 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이렇게 돌파를 한 이후에. 돌파를 한 이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빡돌지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돌파를 하고 빠지잖아요. 그죠? 빠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170%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9월 달에도 상단 돌파, 하단 돌파, 섹터 돌파를 해볼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 해볼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은, 오늘 이제 아주 뭐 좀 뭐 가벼운 종목을 했습니다. SPG라는 종목을 했고요. 31,400원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봇 종목은 몇 개 없어요. 뭐 레인보우하고 뭐 유로맥하고 뭐 이런 것들밖에, SBB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레인보우가 지금 오늘 이제 붙였거든요. 붙였기 때문에 지금 저게 이제 돌파가 되는지 이제 일단 레인보우를 관심 있게 봐줘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가 진짜 돌파하고 막 가면 유로맥하고 SBB가 뭐 갈랑말랑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이 SPG는 어떤 종목이냐면 얘가 지금 여기죠. 여기서 2월달입니다. 2월달. 예. 2월달에 그 뭡니까? 레인보우하고 SPG하고 막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안 갔어요. 이 종목이 사실은 흑자가 나는 로봇 종목이에요. 감속기 종목. SBB보다 뭐 훨씬 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안 가다가 막판에 그냥 뒷북 치가지고 2월달 3월 초에 이렇게 올라간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는 올라갑니다. 그죠? 따라는 올라가는데 1등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SPG는 레인보우가 돌파가 돼야 지금 이거를 땡긴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 레인보우가 이 레인보우 이 로보틱스가 지금 오늘 시장에 에코프로 빼고는 시장에 온 거래량을 지금 온몸에 다 받고 지금 있습니다. 완전 에코프로하고 이런 건 포스코 DX 빼고는 지금 탑픽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얘가 지금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보통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를 못 넘어선다고 봐요. 못 넘어선다고 보는데 뭐 의료기기 루닛이나 뷰노나 이런 것들이 막 600 1차 상승을 600을 간 다음에 그거를 또 땡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도 레인보우도 10배가 터진 종목이거든요. 사실은 10배가 터진 종목을 또 넘긴다. 이거는 그런 종목이 있느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그런 종목이 있기는 있어요. 10배를 터진 종목을 다시 한 반토막 내고 다시 또 땡겨가지고 저점, 그러니까 그 10배 땡긴 고점 대비 한 100% 가면은 저점 대비 한 20배가 되거든요. 그런 종목이 좀 있습니다. 옛날부터 뭐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과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과연 넘기느냐 안 넘기냐는 다음 달에 초미의 관심사 될 거고 이 로봇주 모멘텀이 지금 뭐가 있냐면 이 10월 5일 날이네. 그죠? 10월 5일이면 이제 뭐 한 달 후입니다. 10월 5일 날 삼성의 미국에서 있죠. 시스템 LSI 테크노 그 뭐 이제 세미나를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인간에 거의 가까운 세미콘 휴머노이드를 발표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간 로봇 삼성이. 예. 지금 그 이슈가 지금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지분 투자했잖아요. 삼성에서 이제 맘만 먹으면 그냥 지분 투자가 아니고 그냥 자회사로 편입도 할 수 있어요. 이 레인보우를. 그래서 지금 한 달, 그 9월 한 달 동안 이 레인보우를 이 삼성 이슈로 돌파를 시키는지 여부가 초미 관심사고 이거를 돌파를 시키면 이제 뭐 뒤에 후발주들 그 뒤에 따라오는 애들 있죠. 유로메카, SBB 이런 애들이 다 따라오고 SPG는 뭐 갓늦게 이제 뒤늦게 마지못해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한번 레인보우 돌파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릴게요.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로봇이 저도 이제 하반기에 로봇을 좋게 보고 있는데 이번 다음 달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9월 달이면 내일부터 9월 달인데 그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관 수요 예측하고 뭐 일반 청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더 시세를 좀 그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땡길 건지 아니면 하반기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격 자체가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좀 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너무 과열되면은.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반기 정도까지 남은 뭐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정도까지 한 4개월 정도도 바라봐도 될지 이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모멘텀은 이 두산 로보틱스 모멘텀은 있는데 약간 별 강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강제가 없다 그래 이야기 드리냐면 워낙 너무 잘 알려져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아요. 알아가지고 온갖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일단 뭐 반응은 하겠는데 막 급등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장 사실은 이제 어떤 종목이 상장되기 전에 한 2주, 3주 전에 미리 움직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10월 달에 상장하면 한 9월 중순부터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여전히 있기는 있고 또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삼성에서 이제 10월 5일 날 미국에서 인간에 거의 가까운 로봇을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대형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임버도 호재고, 뭐, 협동 로봇 이런 종목도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삼성에 관련된 어떤 뉴스 나오면 그냥 다 급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로봇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보고, 두산 로봇주 상장도,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삼성, 인간 로봇 출시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이야기 드릴게요. 1차는 5% 드리도록 하고요. 2차는 34,650원, 손절은 26,7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